안녕하세요. 오늘은 뻐꾸기 가지고 같이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뻐꾸기가 다들 우리나라 곡 같은데 이거 독일곡이에요. 독일곡이 굉장히 많습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들이 뻐꾸기. 자, 일단 악보를 한번 봐주세요. 코넛메터가 없어지고 이제 4분의 3박자가 됐네요. 자, 보면 밑에가 분모, 위에 분자. 분모가 4라고 돼 있죠? 그럼 4분음표 기준으로 한마디에 4분음표 3개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4분의 3박자라고 돼 있죠? 그래서 4분의 4박자면은 그 우리가 전에 얘기한 대로 1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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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0원 해서 4000원, 4000원, 4000원 마디마다 들어가는데 이거는 3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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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00원씩 들어가요. 자,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보면, 4분의 4박자는 4분의 3박자로 바뀌면은 한 박자가 다 없어지잖아요. 그래서 마디별로 뭐 4,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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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000원, 3,000원 하면은 그 마디수가 줄기 때문에 곡이 조금 더 불기가 수월하고 곡이 좀 빠르다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 그럼 4분의 2박자는 더 빠르겠죠? 예, 4분의 2박자, 4분의 3박자, 4분의 4박자 그렇게 있고요. 일단 뭐 나중에 8분의 분모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 8분의 6박자, 뭐 9박자 뭐 그런 거 일단 나중에 나오면 같이 하도록 하고 오늘은 4분의 3박자, 박자가 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4분의 3박자는 조금 곡이 빠르니까 여러분들이 악보를 그만큼 빨리빨리 쭉쭉쭉쭉 봐주셔야 돼요. 그러면 같이 한번 불어보도록 할게요. 처음이니까 조금 어렵겠죠? 한 세네 번 정도 돼야 이제 눈에 악보가 익숙해지고 손도 하기 편해질 겁니다. 자, 그러면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. 둘, 셋. 악보 보고 아 이런 건가? 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후딱 지나갔어요. 네, 그렇죠? 그러면 바로 또 한번 해봅시다. 조금 나아지고 있죠? 네. 쏠미, 쏠미, 선생님, 쏠미, 쏠미 하다 끝난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쏠미 연습이에요. 자, 쏠미, 쏠미, 레, 도, 레, 도, 레. 레풀 따고 두 개. 도, 레, 도, 레, 도, 레, 도. 그 다음에 레, 레, 미, 파, 레, 미, 미, 파, 쏠. 그렇게 됩니다. 자, 쏠미, 쏠미가 많이 나오네요. 그죠? 쏠미, 쏠미. 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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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레레레레 예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떴다가 바로 또미레 바뀌는 거 새끼손가락 레 나올 땐 들어주세요. 예, 그러면 같이 처음부터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. 오케이. 자, 뻐꾸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.
같이 한번 바로 갑시다. 뻐꾸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? 이제 조금 눈에 보이죠? 예, 눈에 볼 때 바로 또 연습. 뻐꾸기입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중저음 내는 거랑 저 고음 내는 거랑 이게 고음 내는 악보를 자꾸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두려움이나 뭐 이렇게 소리 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별로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는 자꾸만 해보고 자꾸만 연습하고 자꾸만 불러봐야 돼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개 이름 모르시는 분은 저는 그냥 도시라솔파미레도 나는데 저 위에 것들은 잘 몰라요. 솔미 솔미 레도레 미 솔미 솔미 레도레 도 레레미 파레미 미파 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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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미 레도. 아, 개 이름을 제가 높은 개 이름을 안 불러드렸나 봐요. 네, 아무튼 솔미 솔미 레도레 미 이렇게 여러분들 개 이름 읽을 줄 아셔야 돼요. 여기에 지금 높은 도, 높은 레, 높은 미, 높은 파, 높은 솔까지 나왔네요. 라는 없네요. 라시 도만 이제 하면 되겠네요. 네. 이제 검은 건반들. 피아노 건반은 다 해야 하는데 검은 건반이 다섯 개가 있어요. 다섯 개. 도샵, 레샵, 파샵, 솔샵, 라샵. 수업을 해야 됩니다. 자, 일단 뻐꾸기 한번 하고 오늘 또 연습 마쳐볼까요?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는 끝나지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반복 연습해서 이거 외울 수 있을 정도로 풀면 좋겠습니다. 예, 준비. 마지막으로 한 번 더. 하나, 둘, 셋. 오케이,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그러면 안녕.